유동과 유차의 집산지로 유명한 곳이자 27개의 민족이 180만 명의 인구를 이루고 있는 신흥공업 도시. 중국 광서성 유주다. 우리네 도시와 비슷해 보이다가도 낯선 시선에 금세 생소해지는 풍경들. 그 풍경들 넘어 66년 전 이곳 유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터진 한 한국인 청년의 폭탄은 침략자에겐 치욕을, 한국과 중국에는 쾌거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야 했다. 중국이 거대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드넓은 대지는 우리에게 피할 곳을 내주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13년 상해 생활을 뒤로하고 임시정부는 일본의 위협을 피해 이동시대에 접어든다. 상해에서 항주로, 진강으로, 다시 장사를 거쳐 광주로, 그리고 유주까지. 임시정부가 유주로 향했던 데는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이 컸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는 일본군의 기세에 중국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중경 천도를 감행했고, 임시정부 역시 중경행을 택한다. 중경으로 가는 길목, 그곳에 유주가 있었다. 1938년 10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도착한 유주는 작은 도시였다. 柳州都是这样的，这样的骑楼。嗯，柳州还有这么老房子，有啊。啊，这就是当年韩国人在这里啊，这条叫太平西街，他韩国人就是住在这条街上。从那里，从那里走过来。韩国人是政府人员，他们当年住在这条街上。 为什么选择这一条街来住呢？因为方便躲飞机。往这条路这边去的时候，可以去马鞍山洞躲飞机；往这边去的时候，可以去余翁山洞去躲飞机。啊，所以就选择了这个地方进行居住。 비좁은 골목 안으로 스며든 전쟁. 전쟁 속에서의 삶은 늘 위태로웠다. 중국의 산과 들,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퍼부어진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격 아래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도시는 불탔고 사냥은 형체를 잃었으며 사람들은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잃었다.